보마. 굿디님, 어린이 보험은 역시 농협 DB죠. 맞습니다. 혹시 8월부터 보험료가 올라나요? 8월부터 보험료가 오르진 않았어요. 농협은 수수비가 좀 축소가 됐는데요.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손해보험사가 8월 8일부터 일반암에 50%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저 보호망도 화들짝 놀랐고요. 그리고 또 몇 개의 생명보험사들은 역시 손해보험 바뀌면서 같이 바뀐다고 하고 또한 몇 군데의 생명보험사들은 다음 주죠. 일주일 지난 8월 12일 금요일까지만 유사암이 일반암에 50%로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좋은 시기 때 준비하고 가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로비님, 보호망님 혹시 어린이보험도 유사암 한도 축소가 있나요? 맞아요. 성인보험, 어린이보험 전부 할 것 없이 축소가 되고요. 몇 개 보험사들은 이번 달 말날 어린이, 성인 납입 면제도 없어진다고 합니다. 뭐 솔직히 어린이보험의 꽃은 뭐냐면 유사암과 그 또 하나는 높은 한도, 세 번째는 유사암 납입 면제예요. 갑기, 경제, 대장염박내암. 중요한 게 갑기죠. 갑상선. 20대, 30대, 40대 부동의 1위는 뭐죠? 갑상선이에요. 요런 납입 면제도 없어진다고 하면 어린이보험 솔직히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?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